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뉴스에서 봤어. 주단트 회장이 네 엄마한테 한 짓. 아, 얼마나 충격이 심하니. 걱정 많이 했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널 부른 건 상주음악과 계약대로 유학 보내주려고. 이건 아주 특별한 혜택이야. 이태리와 미국 중에서 어딜 원하니? 날 외국으로 보내려는 이유가 뭐예요? 뭘 감추고 싶은 거죠? 오늘 저희 집으로 기자 보낸 것도 아줌마죠? 선심 쓰는 척하면서 제가 스스로 물러나길 바라는 건가요? 내 이력이 스크래치 내서 영원히 성악계에서 매장시키는 게 아줌마 소원이냐고요? 덮어놓고 사람 마음 오해하는 거 네 엄마랑 똑같구나. 저는 유학 갈 생각이 없어요. 여기 남아서 꼭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해야 될 일? 우리 엄마 명예 회복이요. 잠시만, 들어오시면 안 돼. 제가 불렀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제 일을 궁금해하시길래 제가 직접 해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천서진 센터장님도 계신 곳에서. 야, 이런 안동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오늘 입시살인마라는 오명을 쓰고 돌아가신 제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얼굴 공개해 주시죠. 전현희 씨. 이 영상에는 세 명이 등장합니다. 제 엄마와 주단태 회장님 그리고 천서진 센터장님. 전 오윤희 씨가 추락한 후에 현장에 갔어요. 전 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 센터장님도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도 지금껏 침묵했어요. 엄마가 납치범에 입시살인마로 몰리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변명도 해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센터장님도 살인자 주단태와 한패였나요? 아니면 엄마를 죽이는 걸 도왔나요? 무슨 소리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닙니다. 전 피해자입니다. 이 모든 건 주단태 회장의 단독 범행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슬아슬한 기암 절벽 위에 차가 서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절벽 아래로 떨어질 듯 위태로운 모습인데요. 바로 온 국민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하은별 납치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그만하라고! 여기를 갖다고 있다고! 은별아! 은별아! 빨리 은별이부터 끊어! 오윤희! 오윤희! 은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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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떠내! 떠내면 피했다니까 빨리 떠내! 좀만 더 버텨! 딸의 친구를 납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오윤희 씨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서 청아그룹 주단태 회장이 오 씨를 밀고 사라진 이후에 오 씨가 생존해 있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뒤바뀐 오윤희 씨는 추락하기 직전까지 딸의 친구를 구하려고 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오 씨와 함께한 사람은 주단태 회장의 부인 천서진 센터장으로 드러났으며 현장을 목격한 천 센터장이 그동안 본인의 딸을 구해준 오 씨의 구명에 소극적이었던 태도가 의혹으로 제기됐습니다.
기자들에겐 오늘 취임식 이후 따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얘기해뒀습니다. 잘했어. 청와건설매 갖고는 오전 10시로 약속 잡아놨습니다. 오늘 안으로 어물 결제해야 해서 시간이 촉급합니다. 계약금 들어오는 대로 바로 대출금부터 상환해. 3조가 들어오면 자금난은 한 방에 정리될 수 있어. 연별이는? 연습실 갔다가 취임식장으로 곧장 오겠답니다. 경호원들 붙여서 움직이게 해. 수단태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 취임식 전에 계약부터 마무리해야 돼. 차질 없도록 준비해. 알겠습니다. 오늘만 남기면 돼. 그럼 모든 게 제자리로 완벽하게 돌아올 거야. 중이에요. 계약서는 미리 체크해 보셨죠? I am so disappointed in you. Unfortunately, I might have to go and cancel this contract. 무슨 소리야 그게? 이제 와서 갑자기 파기라뇨? I specifically said in my terms, the owner should not have any criminal background, but it just so happens to be that the person who was keeping my brother Logan captive happened to be you. 대체 누가 그런 소리 짓거려요?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루머예요. 그것 좀 심술이야. Yeah, well, we'll see if it's a rumor or not pretty damn soon. But until then, this contract is on hold. Goodbye. Gotcha. Alex? Alex? 대체 무슨 소리 들은 거야? 절대 안 돼. 그 돈 없인 회장 취임은 불가능해. 어디 그렇게 바쁘게? 아? 비켜요. 시간 없어. 설마 취임식 가는 길? 취임식 취소됐어. 당신 취임식 못 가. 무슨 소리야? 취임식이 왜 취소돼? 궁금해? 내가 알려줄까? 오윤희, 네가 죽였지? 왜 죽였어? 죄 없는 애를 왜 죽였냐고! 엄마, 이거 진짜 하는 소리 하지 마! 오지 마! 쳐!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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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누구야? 심수련? 네가 어떻게 살아있어? 도망이라도 친 거야? 여기 기억나지? 익숙한 장소일 텐데. 네가 세팅한 로건 구문실. 죽지 않을 만큼만 숨을 붙여놓으라고 시킨 곳. 어떻게든 로건 꼭 살려. 사람 도시락을 바라는 게 아니야. 숨만 쉬고 있으면 돼. 이거 풀어. 당장 풀어! 참 제주도 좋아. 근데 해문은 여기까지야. 넌 잡히면 갈기갈기 찢겨 죽게 될 거야. 제임스 집안 그렇게 허술한 인간들 아니야. 네 걱정부터 하는 게 어떨까? 어디까지 갈 생각이었니? 유니 씨 죽인 거로도 모자라 나와 로건까지 없애려고 한 거야? 모두를 다 치우면 네 세상이 될 줄 알았어? 난 아니야. 오윤희를 죽인 건 주단태야. 로건한테 폭탄을 터뜨린 사람도 주단태고. 미친. 나!
지난해 제가 아니야, 정은아, 아니야. 다 조작된 거야. 똑바로 봐. 저 악마가 바로 너야. 네 딸을 살리려던 윤희 씨를 무참하게 밀어버린 게 바로 너라고. 왜 그랬니? 윤희 씨가 너한테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몰라. 난 모르는 일이야. 인정 안 할 줄 알았어, 천서진. 상관없어. 모든 벌은 네 딸이 받게 될 테니까. 뭐? 내 딸은 안 돼. 우리 엄마를 안쳤어. 은별이 건드려 땅을 까발한다! 너! 네 딸 목숨은 그렇게 소중하면서 윤희 씨한테 그런 짓을 해? 넌 모든 걸 다 잃게 될 거야.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돈도, 청아그룹도, 청아재단도, 아트센터까지 전부 다. 그리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네 딸 한별까지. 안 돼! 죽여버릴 거야, 심지어! 내 딸 데려와! 그래, 나무 죄 없어! 놔! 이거 불어! 이거 불어! 은별이! 은별이 데려와! 은별이! 그리고 하나 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만 늘어놓는 네 목소리까지 뺏어줄게. 안 돼. 아무것도 하지 마. 하지 마. 절대 안 돼. 심수리야. 안 돼. 하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괴롭니? 아프고 쓰라려서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럴 줄 몰라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딴 짓 한 거니? 제대로 느껴봐. 네가 한 짓 그대로.
공대를... 로가 당신이 어떻게... 궁금했었어. 대체 날 데려와 날 괴롭히는 인간이 누구였는지. 백준기를 회유해 날 배신하게 만들고 하윤철까지 불러내 내 목숨을 연장시킨 게 당신일 거라고는 나 상상도 못했어. 게다가 이 모든 죄를 수련 씨한테 뒤집어씌워?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아니야! 당신이 속고 있는 거야. 이 모든 건 심술한 짓이야. 심술한 그 여자가 자기 딸 복수로 당신을 죽이려고 한 거라고. 내가 한 게 아니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생각보다 아둔한데? 실망이야, 천서진. 뭐야? 둘이 짜고 죽은 척한 거야? 내가 이 천서진이 속은 거였어? 내가 봤거든. 당신이 내 발에 독극물 주사한 거. 다행히 하윤철이 날 살렸지. 하윤철? 천서진. 당신. 네가 목소리 변조음의 주인공이란 걸 내가 너무 늦게 알았지 뭐야. 미리 알았으면 깜빵에서 썩어 죽는 안이 있더라도 네 돈 따윈 안 받았을 텐데. 윤희가 죽기 전 내가 널 죽이지 못한 게 천주의 아니야. 알아! 아! 이걸로 청아건설 인수 계약서는 파기야. 내가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범죄자와는 계약할 수 없다는 내 조건. 아, 그리고 파기에 대한 원인은 당신한테 있으니까 그 위약금은 당신이 무는 걸로. 안 돼. 절대 이렇게 못 끝내. 넌 이미 끝났어. 오늘까지 막아야 될 어음이 전부 다 돌아왔거든. 처음부터 작정한 거였지. 날 망하게 하려고. 진부농 백준기까지 끌어들여서 이 판을 짠 게 너지! 너 같은 거 망하게 할 생각 없어. 넌 죽여버릴 거니까. 넌 오늘 이 사회에서 해임됐어. 너무 아쉬워하지 마. 어차피 휴지 조각이 된 회사니까. 내가 해임됐다고? 그리고 청아 아트센터는 내가 접수하도록 하지. 원래 윤희 씨가 가지고 있던 지분 20%가 내 법인 거였으니까 주인이 돌아왔으면 순순히 내주는 게 맞겠지? 청아 그룹 회장은 나야! 아트센터도 청아 재단도 다 내 거라고!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난 절대 안 무너져! 도비서! 도비서 어딨어? 당장 이사들 불러! 취임식 가게 이사들 부르란 말이야! 도비서! 도비서!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는군, 천서진 씨. 당신들 누구야? 주단태 와이프 맞지? 주단태가 빌려간 돈 받으러 왔어. 하도 급해 보여서 500억을 꿔줬는데. 남의 돈 떼먹고 내빼면 안 되지. 주단태가 빌린 돈을 내가 왜 갚아! 주단태랑 난 아무 상관없어. 부인이 상관없으면 그럼 누가 상관 있는데? 응? 야, 줘봐. 이거 봐봐. 천서진이 연대 보증 선고 안 보여? 당신 인간 맞잖아. 난 모르는 일이야. 난 인감 찍어준 적 없어. 나한테 돈 빌려준 거 아니면 꺼져! 켜! 켜! 도비서! 도비서! 천서진 씨! 경찰입니다. 도주한 주단태 회장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습니다. 같이 가주셔야겠는데요. 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모두 주단태가 안 되시라고. 다들 나한테 왜 이래. 난 지금 내 딸 찾으러 가야 돼. 이럴 시간 없어. 이러면 강제해야 합니다. 데려가. 뭐야? 이건 놔! 이건 놔! 이거 왜 이래. 사채시장 쪽에서 가장 악질한 인간들이라 포기를 모르는 놈들이죠. 주단태가 실종 상태인 이상
천서진은 영원히 주단태가 빚진 500억을 갚아야 할 거예요. 매일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이자까지 생각하면 절망적인 금액이죠. 죽음을 선택할 자유도 없을 거예요. 본인이 죽으면 그 빚은 고스란히 은별이한테 가게 될 테니까. 남은 인생 도망자로 살든 채무자로 살든 극심한 빈곤을 겪게 되겠죠.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은별이 다치지 않게 해줘요.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서 꼭 데려올 테니까. 우리 계획에 아이들은 없어요. 저들한테도 약속 받아놨고 믿어도 좋아요.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돈을 가지고 있던 천서진이 이제 평생을 일해도 다 못 갚을 빚을 지게 된 거네요. 감옥에 편하게 앉아서 남은 여생을 마치게 할 순 없죠. 주단태도 천서진도 산지옥이 뭔지 제대로 겪어봐야죠. 응. 꼼꼼하게 잘 챙겨라, 응? 이런 돈도 안 되는 쓰레기들을. 제목이 뭐죠? 날 붙잡아온 이유가 뭐냐고요? 도주한 주단태 씨의 공범으로 체포돼서 온 겁니다. 공범? 그 사람과 난 이미 남남이에요. 우린 이혼한 사이라고요. 비밀 조항 때문에 세상에 밝히지만 않았지 서류 정리까지 끝났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두 사람 이혼은 법원에서 불허 판정 받았어요.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 이혼이라는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자, 여기. 진정서요. 뭐라고? 심수렴, 네가 끝까지. 남편이 청아그룹 공금 5천억을 빼돌리고 사채까지 끌어쓴 거 모르진 않았죠. 개인적인 채무가 1조 원이 넘어요. 주단태 씨 혼자 그 많은 돈을 쓸 일은 만무하고 어디다가 빼돌렸습니까? 두 사람 부부 이전에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 아닙니까? 우리 은별이부터 만나게 해줘요. 심지어 그 미친 여자가 은별이를 납치했다고요. 말 돌리지 말고! 주단태 씨 어디 있는지나 물어요. 당신들 이번에 절대로 못 빠져나가. 난 정말 모른다고! 난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는 돈이에요. 한소연 씨, 당신 지금 어디 도망도 못 가. 출국 금지 상태예요. 오늘 청아건설 부도 처리된 건 알고 있습니까? 뭐라고? 부도? 아! 윤희 씨한테 그런 짓을 해? 아! 넌 모든 걸 다 잃게 될 거야.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돈도, 청아건설도, 청아재단도, 아트센터까지 됩니다. 주단태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 모두 천서진 씨를 고소했어요. 해영그룹 송희수 회장님부터 10명이 넘어요. 천서진 씨, 내 말 듣고 있어요? 연기하지 마시고 수사에 협조하세요. 이거요, 천서진 씨. 천서진 씨! 천서진 씨! 이거요, 천서진 씨. 천서진 씨! 천서진 씨! 일시적인 쇼크 상태 같습니다. 호흡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고요. 일단 안정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상태로는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몸 회복되면 성실하게 조사받겠습니다. 어차피 출국 금지라면서요. 수원 연락가면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괜찮으세요? 여기가 어디야? 병원입니다. 참고인 조사 받다가 쓰러지셨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은별이는? 우리 은별이는 어딨어? 괜찮아, 엄마. 엄마는 병원에 왜 온 거야? 어디 아파? 빈혈이 왔나 봐. 도비서가 괜히 수선 피웠지 뭐야. 걱정 안 해도 돼. 어서 집으로 가. 저 그게 퇴근 당분간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다니. 왜? 집에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서 난리 났었어.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챙겼어. 지금 집에 못 가, 엄마. 잠시 지내실 곳을 마련해뒀습니다. 은별이는 당분간 제가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겠습니다. 같이 계시면 아무래도 발각되기 쉬울 것 같아서요. 이런 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 냄새나고 좁았다는 방에 저 더러운 이불에서 자란 말이야? 당장 호텔 잡아. 호텔은 추적이 쉬워서 위험합니다. 여긴 외곽이라 비교적 안전할 겁니다. 워낙 집요한 놈들이니 핸드폰도 꺼두시고요. 우리 은별은 절대 이런 데서 못 살아. 어떻게든 도비서가 책임지고 데리고 있어. 은별이 걱정 마시고 당분간만 버티십시오. 제 계좌까지 비자금 계좌로 막히는 바람에 돈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밖에 드릴 게 없어서. 고마워. 그럼 쉬십시오. 하시는 겁니까? 이것들이라도 처분해서 돈을 만들어야겠어. 은별이 외국으로 보낼 방법 좀 찾아봐. 언제까지 남의 집 천전하게 놔둘 순 없잖아. 은별이가 싫다고 할 텐데요. 지금도 엄마한테 오겠다고 하도 성화를 부려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울고만 있습니다. 절대 데려오지 마. 여긴 아니야. 내 심장을 팔아서라도 비행기 값은 마련해 줄 테니까 어떻게든 외국으로 내보내야 돼. 가기 전에
가지만 해주면 그러면 돼. 은별이가 성공하는 게 내 마지막 꿈이야. 때를 기다리면 아버지가 물려주신 청아재단도 은별이가 되찾아올 거야.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 가시냐고요? 네? 왜 어디 가려고 했지? 손님. 삼성동 헤라펠리스로 가주세요. 은세. 아줌마. 아내 없어요? 아줌마! 은별아, 안에 없어? 은별아! 은별아! 안에 없어? 얘가 어디 간 거지? 은별아! 은별아! 아, 얘가 시간도 없는데. 은별아! 뭐야? 저 여자가 지금 여길 돌아댕겨도 돼? 사채업자가 사방에 깔렸는데? 은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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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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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은별아! 은별아! 아, 우리 은별이야. 은별아! 하 박사님, 전데요. 저 지금 햇별에 천서도 있었어요. 근데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쎄한 게 빨리 좀 와보셔야 되겠어요. 은별아. 은별아, 은별이 여기 있었구나. 아유, 엄마가 한참 찾았잖아. 아줌마, 시간 없어. 오늘 엄마 회장 취임식이라니까. 우리 옷도 맞췄잖아. 이러다 늦겠어. 빨리 와. 아줌마, 이것 좀 놔요. 저 은별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너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엄마 화낸다. 취임식에 딸이 안 가는 게 말이 돼? 엄마 건 이제 다 네 거야. 빨리 어서 가자. 빨리 빨리 와. 빨리. 아,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빨리, 아줌마 왜? 빨리 와. 아, 너 은별이 아니라고요. 빨리. 그만해 천서진. 당신이 여긴 왜 와? 우리 은별이 뺏어가려고? 절대 안 돼. 당신한테 절대 안 뺏겨.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 딸 아니야? 아니야! 내 딸이야! 절대 못 데려가! 야! 은별아! 엄마야! 로나야! 도망가!